네,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오늘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.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. 우리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. 일단 실적 자체는 좋지가 않았습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% 넘게 하락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315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.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.16% 6%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매출은 3,563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측에서는 일시적인 미국 공급 일정 조정이 있었고 일회성 비용이 그 원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는데요.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공매도 이슈와 함께 주가가 급락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LF인데요. 일단 LF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275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성을 보였는데 112% 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.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,982억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%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일단 패션과 식품 사업의 회복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LF의 식품 자회사도 실적 개선을 이끌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. 더딘 회복이지만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오롱입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666억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%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. 일단 일회성 반영 수익을 제외하면 매출과 수익성은 동반 증가했다라고 코오롱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밝혔는데요. 매출은 1조 2,500억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%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. SKC 코오롱 PI 지분매가 기저효과로 일단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요. 최근 증권사 측에서는 코오롱 글로벌과 인더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나입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1분기 영업 손실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12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요. 이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화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. 6,105억 원대로 기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%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일단 화물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점을 증권사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아시아나와는 다르게 여객 수요에 의존하는 LC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증권사 측에서는 내놓았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